오늘은 어디로 온 겁니까? 네, 오늘은 서울을 한번 벗어나 보자. 그래가지고 네. 저희가 조금 뭐 멀지도 않아요. 너나 잘하면 되지. 누굴 콘서트 간다 있는 거예요. 너도 제대로 못하면서 요즘에. 네, 뭐. 저도 지금 무서워서 지금 다시 못 뛰어들고 있어요. 하지만 또 이 상황에서 뛰어드신 네. 분들이 그렇죠.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이 프랜차이즈 창업 박람회 컨설팅을 조금씩 해드리면서 항상 운영을 하시던 곳을 네. 해드리다 보니까 중간에 무언가 바꾸거나 덧대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네. 오늘은 뭐 부동산 계약하신 분입니까? 계약을 하고 어느 정도 공사까지는 해놓으셨는데 아... 오픈 전이시라고 합니다. 오픈 전. 오픈 전입니다. 그럼, 최초네요? 그렇죠. 최초입니다. 최초로 오픈하기 전에 아 이런 컨셉들을 바꾸고 오면 장사에 더 도움이 되겠다 하는 컨설팅을 좀 해드려야 될까요? 가시죠. 어쨌든 네. 가시죠. 말씀 한번 드릴게요. 네. 네. 한식 주점이고요. 네. 한식 주점. 한식 주점. 그다음에 1인으로 운영하시고 아 그리고 그거 알려주셔야 됩니다. 사장님이 훈남입니다. 이집 대박일세.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오게 생겼네. 샤라랑. 얼른 가죠. 가게들이 네. 술 좋아하시는 분들 동네에서 이제 한잔 걸치기죠. 네? 나이가 조금 있으신 네. 분들이 네. 좋아하는 메뉴들 집이 많아요. 그러다가 중간에 이런 힙한 카페들도 이런 트렌디한 카페들도 좀 있고요. 아 그러네. 네네. 젊은 분들 좋아할 만한 무슨 뭐 이런 허다리집 이거 좋아요. 맛있지요. 네, 해산물 전문점 아주 좋고 네. 어 그리고 돈가스 남자분이 혼자 하시는 어 어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 이렇게 또 왜 이렇게 탔어? 놀러 갔다 왔어. 어디 태국 갔다 왔나요? 아니요 사이판 갔다 왔어요. 사이판 사이판 햇살에 잘 탔네. 사이판 다녀오시던 결혼을 하셨을 가능성이 네, 높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아이도 있나 봐요? 아니요 저 아이 아직은 네. 없고 계획은요? 하고 있습니다. 아 열심히 네, 하세요. 네. 예, 예, 예. 장사하신 지는 얼마나 된 거예요? 장사한 지 한 9년 정도 됐어요. 여기는 한지 1년 조금 넘었어요. 여기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동네 분위기가. 여기 동네 분위기요? 네. 여기 동네 분위기는 점점 좀 살아나고 있고. 오. 낮에? 밤에? 어느? 밤장사. 밤장사가. 저희가 이제 새로 온 동네이다 보니까 동네 분위기가 어떤지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아. 오늘 저희가 가는 곳이 실은 또 이 집 바로 옆집입니다. 어? 네. 어떻게 사장님이 훈남이라고 제가 소개를 받았는데. 엄청 훈남이세요. 미남이십니다. 어? 그래요. 이 집 빨리 팍팍 밀어줘야 되겠네. 아, 그냥 버려두고 빨리 들어가요. 아, 예, 저는 들어가요. 감사합니다. 네. 장사 대박나세요. 여기구나. 네, 여기입니다. 당겨주시면 됩니다. 아, 아 네. 당기는 거예요. 네. 아. 안녕하세요. 네. 어. 네. 자, 오늘 촬영 부족합니다. 여러분, 여기 와주세요. 인덕원. 인덕원에 오셔서 여기서 술 한잔 하시고. 여러분. 여러분! 오우,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잠깐만 네. 물 한 잔만 못 가면 될까? 아, 네. 어 벌써 목이 타시나 봐요. 아니 밖에 더웠잖아요. 여기로 네. 이렇게 준비해야 되죠. 아, 그러면 저희 이렇게 된 거 어차피 앉아서 목도 타고 네. 그러니까요. 네. 네. 사장님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 네. 이제 인덕원의 막 가게를 시작하려고 하는 주택 대표 서지협입니다. 95년생이시라는 예, 예, 예 맞습니다. 네. 95년이면 몇 살인가? 29입니다. 29? 형이 79이니까 딱 잘 어울리는 나이지 뭐야. 아 그래요? 네. 파트너와 파트너 사장 대 사장으로 하죠. 아 파트너와 파트너 그럼 비즈니스 파트너로 하죠. 이 궁합이 딱 좋네. 저희가 오늘 여기에 이제 장사를 아직 시작하시기 전이라고 소개를 받고 왔어요. 네 맞습니다. 아니, 원래 어떤 거 하셨었는데? 저는 원래도 똑같이 술집을 했는데 그냥 일반 호프 양식을 느낌으로 베이스를 했으면 네. 지금은 약간 한식 퓨전으로 가고 싶어서 네, 양식을 하다가 예. 한식 퓨전을 한다는 게 생각보다 진짜 쉽지 않거든요. 한식이 기반이지만 제가 이제 더 풀어나갈 수 있는 게 섞을 수 있으니까 지금 베이스는 한식이 우선 좀 많이 강합니다. 가장 자신 있는 메뉴 세 가지는 뭔가요? 저희는 수육이랑 강된장 내 앞에서 잘 보여야 돼 네. 그런 메뉴들은 어쨌든 그러면 수육에 강된장 또 그리고 LA갈비 라갈비 우리 앞에서 네. 조금 조심해야 되는데 좀 잘해야 되는데 저희 1년에 톤 단위로 파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리고 기본적인 버섯전골 버섯전골 네. 말씀하신 우선 세 가지 메뉴 한번 살짝 맛을 볼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육회랑 사이드 메뉴 작은 거 하나 더 네. 선보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불만이야 어떤 게요? 아 여기서 이제 멋진 훈남 사장님을 봐야 네. 되는데 단이 있으니까 뒷목이 좀 아프네 아니 근데 또 저희가 또 이렇게 앉아서 보다 보니까 네. 토르소는 전부 다 볼 수 있습니다 뭐. 토르소요? 상반신은 전부 다 볼 수 있어서 전 하반신이 궁금해요
그렇습니다. 네. 여자친구는 있으시죠? 아니요, 없습니다. 맛있네. 이 집 맛집이네. 아, 물이 맛있다고요? 물이 맛있어요. 아유, 정말 우리 창업박람회 밖에 많이 촬영을 다녔지만 네. 오늘같이 또 에너지가 좋은 에너지 또 처음이네요. 아, 저희 촬영 중에 제일 밝으세요? 늘 밝아요. 드시고 계시면 제가 금방 술 준비해드릴게요. 일단 깨끗하네. 성격이 깔끔해. 원래도 술집을 하시던 분이랑 손님 응대는 우선은 그치? 굉장히 좋으시네요. 네. 네. 저런 사람이랑 연애하잖아? 네. 얼마나 피곤한지 알아? 어떤 면에서 피곤해? 나한테만 잘해야 되는데 모든 만인한테 잘하잖아. 그게 나야. 내가 맨날 가게 할 때 내 애인들이 그 불평을 얼마 했는 줄 알아? 아, 왜 다른 사람들한테 친절하냐? 아니 나한테 돈 쓰러 온 사람한테 그럼 친절해야지. 외식업 하는 분들, 서비스업 하는 분들의 애인 되시는 분들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쵸. 왜냐면 또 손님을 응대하는 거하고 남자친구는 여자친구를 대하는 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죠. 네. 남자친구 여자친구한테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지. 아, 저는 오이나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이. 오이도 그냥 살아있어 얘가. 밑에 고추장을 좀 살짝 깔아주셨어요. 아, 깔았어? 네. 난 모르고 그냥 맨 오이를 먹었네. 오이엔 고추장이지. 어? 네. 뭐예요? 약간 타르타르인데. 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육회. 육회가 쉬운 게 아닌데,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육회가 맛내기가 쉽잖아요. 맞아요. 우선 이거는 네. 소금이랑 설탕을 베이스로 한 육회고요. 오. 네. 아우, 이런 분들은 네. 연애 스타일도 되게 깔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헤어지면 끝. 네. 맞죠? 아... 예, 맞습니다. 두 번 다시 한 번은 저처럼 좀 성격이 좀 무난한 성격은 헤어져도 가끔 어느 날 밤에 잘 지내고 있니? 밥은 먹고 다니니? 연락 오면 받아주고 용돈 필요하니? 예. 그럼 어떻게 한번 드셔보겠어요? 먹어보겠죠? 네네. 센 김에. 칼 집으셨나요? 네, 칼 집었습니다. 네, 찰칼을 쓰셨네. 이런 메뉴는 누구한테 배우시는 거예요? 제가 고깃집 하는 친구한테도 배우고 그러면서 레시피 같이 짜보고 이러면서 가격은 결정했어요? 아직 가격도 아직 네. 근데 이거 육회 네. 10만 원 받아도 되겠다. 이유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아니 사장님이 아까 네. 막 웃으면서 주셨잖아. 설명값. 설명값. 아, 설명값이 좀 들어간다. 네. 서비스 비용. 육회가 또 있어? 예, 이거는 고추장 육회. 아, 고추장 육회 두 가지 맛이구나. 네. 편하게 하세요. 네. 네. 떨지 마세요. 혹시 네. 그 음식을 네. 등지고 하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탄냉장고를 여기다 두고 해야 되는데 이러니까 너무 멀어져가지고 뒤태가 자신 있나? 뒤를 신경 써야 돼. 뒤를? 아니 내가 만약에 훈남에 네. 몸이 좀 좋잖아요. 네. 그런 마케팅을 쓰고 싶었어. 어떤 거요? 상상만 한 건데 네. 그냥 앞치마만 입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네. 바진 입죠. 네. 그러니까 앞치마만 입고 이렇게 요리를 하면서 이렇게 등을 딱 보이잖아. 그럼 등 근육이 막 우와 하는 거야. 그거 태국에서 지금 어떤 청년들이 이렇게 하는데 줄이요 200m예요. 그 집 대박이에요. 아니 이거 좋은 아이디어 아니야? 아, 좋은 아이디어죠. 저는 실행이 불가능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거라면 너는 가게 폐업해야지. 네, 저는 그래서 요리로 승부 보고 있어요. 우린 다른 걸로 승부 봐요. 실례하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사장님이 장사를 그래도 해보셨던 분이라 그릇 같은 거 고르시는 센스가 되게 좋네요. 장사를 해봤던 사장님의 컬렉션이 눈에 보여요. 이런 것들은 신경 많이 써서 가야 되지만 앞접시 같은 건 닦을 때 부담 없이 편하게 닦을 수 있게 멜라민도 적절히 섞으셨고 그런 것들이 눈에 보입니다. 그런 게 눈에 다 보이는군요. 아, 네. 저는 오늘 눈에 보이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맛있다. 오, 이게 되게 양이 많고 양이 많아요. 두껍고 저야 뭐 양 많으면 좋긴 한데 원가 계산 잘해야 되겠네.
육회를 맛있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육회는 1번이 고기, 2번이 고기, 3번이 고기. 생고기를 씹어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 육회 양념 레시피는 우리나라 상향평준화 되어 있거든요. 고기를 어떤 거를 고르느냐에 따라서 육회 맛이 계속 바뀌어요. 외국에서 오랜 기간 동안 냉동돼서 들어온 것들은 물 나와? 육색이 많이 변해. 근데 육색이 되게 깔끔하고 예뻐가지고 물어보니까 아니야 다를까 그래도 국내산 아예 디테일이 없는 집은 아니고 맛있다. 전골 좀 내드려도 될까요? 네네네. 실례하겠습니다. 얼마든지 실례하세요. 실례합니다. 이거 아세요? 이 노래? 예, 알고 있습니다. 어? 어떻게 알아? 응답하라에서. 아, 응답하라. 이걸 응답하라로 보는구나. 아, 이런 분들을. 기본은 넣어드리는데 네. 샤브샤브처럼 좀 즐기시라고 네, 이렇게 와. 기본 안에 들어있긴 하거든요. 조금 더 네. 재밌게 드시라고. 평상시에도 원래 이렇게 세팅해서 냉장고에 담아놓으세요? 우선은 한 3, 4개 정도는 3, 4개 정도. 기본적으로 담아놔야지 혼자 하기가 좀... 그치. 왜냐면은 딱 뚜껑을 잡는 순간 뚜껑이... 없죠? 네. 그러면은 또 그릇을 잘 골라야 되는 게 냉장고에 들어갔다가 다시 불 위로 올라가면 얘가 푹 하고 쪼개져 버려. 그래서 내열 기능이 잘 돼 있는 뚝배기로 구해야 돼. 순간순간 그런 데에서 장사를 했었던 사람에게 느껴져요. 사수가 중요한데 누구한테 배우느냐. 그치. 이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누구한테 배웠어요? 제가 배울 때는 요즘처럼 뭐 한식이 뭐 좋은 교육기관이 모여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점조직처럼 흩어져 있을 때였거든요. 한식 같은 경우는 정말 명인님들 그리고 지역에서 잘하시는 분들 찾아가서 아이템 하나하나 다 배웠고 양식 같은 경우는 권 셰프님이랑 제일 오래 했었고 근데 좋은 선생님들 밑에서 진짜 어려웠지만 많이 배웠어요. 요즘이야 8시간, 9시간 근무해야 되지 예전엔 그런 게 없었잖아요. 12시간을 하는지 16시간을 하는지 누가 알아요. 그때는 신고할 생각도 못했고 그게 또 덕인 줄 알았고 그래서 정말 힘들지만 많이 배웠었는데 자주 신고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레드오더한테 물어봤더니 저는 노동부의 번호 자체를 아예 모릅니다. 아니 신고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거는 숟가락으로 드시는 게 편하실까요? 맛있게 드세요. 아우 이야 드시죠. 이게 뭐야? 오징어 젓갈이랑 몇 가지 젓갈을 좀 섞어가지고 갈아서 다 줘. 근데 단맛이 좋네. 그건 뭐야? 강된장이랑 수육이 아, 딱 저렇게 조그맣게 해놨네 테스트로. 맞아요. 저 냉장고는 원래 있던 거예요? 아니면 중고로 산 거예요? 중고로 샀어요. 중고로 샀어요? 네. 음식 내드려도 될까요? 네. 그럼요. 기대하겠습니다. 네. 돼지고기는 나중에 장사 시작하면 어디 거 쓸 거예요? 저는 네덜란드 쪽. 네덜란드? 예. 또 첫 남자친구는 네덜란드였잖아요. 고생하셨다고. 아우 고생했어요. 돈 많이 썼어요. 수육을 먼저 한번. 맛있네. 조합 좋다. 네. 국물 어떻게 한번 담궈 주실까요? 네네네. 네. 오. 아, 근데 사장님 소주 하나만 주세요. 아우. 사장님 그 주점 운영하기 전에 뭐 했었어요? 예전에는 그 연기 학원 다니다가. 네. 아, 혹시 본스타인가요? 예, 본스타입니다. 와. 다 꿰고 있군요. 어디 신사점 갔어요? 예, 아니면? 신사점으로. 아우.
짜지 않고 간을 잘 맞추네. 저분이 간제비네. 간제비요. 지금 하시는 그 LA 갈비 몇 대 구우신 거예요? 4대 구웠는데 네네. 제가 이쁜 걸로 못 구워가지고.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얘는 못해도 얼마 이상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선 3만원 아래로 받으려고. 3만원 아래로 한 2만 7, 8천원 정도 받아야 돼요. 아, 오, 갈비 좋은 거 썼는데? 귀엽네. 뼈 대보면은 어느 정도 썼는지 알거든요. 뜯는 맛이 있지. 맞네요. 좀 꽈리 고추까지 곁들여가지고. 아 살짝 술이 없으니까. 너무 아니야 괜찮아. 맛있다. 자 이제 먹었으니까 밥값을 한번 해볼까요? 와서 그냥 먹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음식을 좀 먹어봤네요. 네 어떠셨어요? 합격. 합격. 네. 어떤 의미의 합격인가요? 모든 걸. 이 친구가 이제 요리 전공은 아니어서 네. 어설픈 면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지적해야 될 게 많이 있지만 네. 기본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어떻게 내야지 음식이 실패하지 않는다 그렇죠. 정도는 꿰고 있으신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첫 인상은 아 살짝은 안도해도 되겠다. 네. 근데 이제 안주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는 걱정도 조금 있기는 하거든요. 네. 저희가 말씀을 더 드리기 전에 사장님의 목표 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월에 그래도 한 어느 정도는 벌었으면 좋겠다. 혼자 하는 매장이고 하니까 네. 한 2,500만 나왔으면 오, 일주일 뭐 돈 벌겠는데? 예, 그러면 좀 벌어 가니까.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쉬시죠. 일요일은 고정 휴무로 하려고. 고정으로 하고 예. 그러면 하루에 일 매출 약 100만 원 정도. 약 100만 원 정도. 저희한테 음식 6가지 내어 주시면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지 혹시 대충 감으로 계산이 가능하세요? 1시간 정도. 어? 제외 느낌으로 1시간 안 걸린 것 같아요. 네, 1시간 안 걸렸어요. 네. 네. 제가 지금 재고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아직 채 40분이 안 됐어요. 아, 그러니까. 네. 속도가 좀 붙고 하다 보면은 시간도 조금 더 줄어들 수 있겠지만 그 정도 매출을 하려면은 뭐 손님 응대도 해야 되고 치우기까지 하면서 해야 되니까 굉장히 힘든 업종이거든요. 네. 혼자서. 점심 장사는 안 하는 거죠? 예, 네, 점심 장사. 그럼 점심 때 좀 쉬어야지. 저녁만 한다는 가정하에 그 목표를 하려면 하루에 100만 원? 11명이 들어오니까 투턴 해야 되나요? 그 투턴을 맞아, 하면 설거지들 이런 것들이 쉽지 않은 거고 맞아. 많이 돌아야 1.5턴? 진짜 빡세게 돌면 2턴?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객단가가 한 6, 7만 원 정도 두 명이 와서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는 써주고 가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라고 보기에는 뒤에 보니까 술도 초록색병 소주랑 맥주도 들어가 있고 안주도 3만원 언더이고 객단가를 맞춰서 하려면은 굉장히 바지런히 움직여야 돼요. 그럴 때는 화요일은 안동소주를 놔야죠. 네, 우선은 네. 전통주도 준비는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약간 한식 이런 것도 네. 파니까 지금 저런 주점에서의 어울리는 술들로서는 굉장히 높은 합격점이지만 전통주 페어링이나 하이볼 페어링이나 이런 것들이 가게 되면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손봐야 될 부분도 좀 보이거든요. 동선이 멀어요? 아까 LA 갈비랑 수육할 때 저기 갔었을 때 네. 동선이 꽤 돼요. 그냥 제가 테크니컬한 부분들을 조금 지금 건드려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양은 어떻습니까? 두 명이 왔어요. 네. 음식을 몇 개는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두 개 시켜주시면 두 개. 네. 그러면 그 질문에 연이어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 집은 1차 집이에요? 2차 집이에요? 1차에서 저는 좀 잡고 싶어서 이런 고기 메뉴들이 있고 네네. 이런 건데 그럼 여기 공깃밥도 이렇게. 있나요? 예, 공깃밥도 홍 사장님께서는 이 집에 올 때 1차로 계세요? 2차로 계세요? 저는 2차죠. 네. 네. 밥 먹고 여기 와서 1차에서 못한 수다들을 하면서 가볍게 한잔 하면서 네. 주점은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컨셉이 제일 중요하고 맞아. 네. 1차 집을 표방할 것인가? 2차 집을 표방할 것인가? 딱 정해야 돼요. 1차도 하면서 2차도 했으면 좋겠어요가 최악의 답이고요. 그 다음이 1차인데 와서 뭐 밥 메뉴가 따로 있는 건 아닌데 공깃밥도 해야 되고 소주 맥주 제일 싼 것도 팔면서 면사리도 넣어드리고가 두 번째로 안 좋은 답이기도 해요. 그래요? 네. 왜냐면 2차 집은 많은 양을 시키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높으면서
조금 가격대가 있는 것들을 해야지 객단가가 나오는 집이거든요. 지금 이 메뉴를 시키고 공깃밥 들어가 버리면요. 그 다음 안주가? 안 나오죠. 안 나와. 배부르니까. 공깃밥이라는 건 진짜 무서운 메뉴거든요. 야, 밥솥 갖다 놓고 그냥 퍼서 그냥, 야, 이게, 아이, 뭐, 따로 시키니까 천 원에 줘. 라고 생각하지만 그 메뉴가 들어감으로 해서 그 다음 안주가 그치. 안 나오는. 만 원짜리가 없어지는. 최악의 선택이거든요. 근데 과연... 또 친구들이 와가지고. 네. 야, 밥 좀 줘라. 배고프다. 아, 그럼 또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안 줍니다. 아니 제... 그래도 밥을 네. 안 먹고 오는 손님들이 있잖아요. 또 뒤늦게 오는 손님들이 그렇죠. 왜냐면은 손님들한테 얼마나 부가가치를 붙여서 음식들을 판매하느냐가 특히 중요하니까. 중요하니까. 그래서 주신 메뉴들이 지금 1차 집과 2차 집의 경계선에 머물러 있는 메뉴들이 네. 네, 전부들이에요.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어? 양이? 많다. 많다. 가 중론이었거든요. 유쾌한 접시에 한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저는 2만 2, 3천 원 정도. 2만 2, 3천 원. 2만 2, 3천 원 똑같이 받더라도 굳이 이 양으로 안 나가도 돼요. 양을 줄이고 그 대신 디테일을 더 살려줘. 그치. 근데 이제 요 동네에 맞는 네. 가격이나 메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동네 네. 상권에. 그렇게 하는 게 우리 저쪽 서울 어디 상권은 그쵸. 가능하지만 이 동네 상권은 또 다르니까 아까 공깃밥 얘기를 했는데 여기가 천사와 악마인가? 밥이 또 없으면 밥이 또 없으면 좀 섭섭하더라고. 그러면 어떡할까 하다가 막기 같은 걸 하나 만들어서 세 개를 꽂아서 뭐 5,000원 뭐 이렇게 받든가 여기 다 재료 있잖아. 네. 위에 뭐 명란을 네. 살짝 이렇게 터치를 해주든지 뭐 김치 막기를 해주든지 맞아요. 있는 걸로 네. 꼬마김밥처럼 맞아요. 막기야 네. 그런 느낌으로 맞아요. 그래서 돈을 받더라고. 그런 것들이 되어야지 손님들이 아 이곳을 2차 업장으로 인지를 하고 와서 조금 늦게 온 사람은 그런 거 한두 개 시키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분들이 조금 좋은 술을 드시면서 객단가를 좀 올릴 수 있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늘 비싼 술만 다 드시는 건 아니지만 싼 술만이 정답은 아니거든요. 그렇지. 네. 2차 업장에서는 저런 것들을 많이 팔면요 단가가 안 나오기 시작해요. 사장님의 결단이 필요해요. 나는 과연 저런 술들을 과감하게 빼고 갈 것인가 아니면은 그래도 찾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물고 갈 것인가 고민을 해봐야 돼. 안 그러면 이제 손님을 많이 받아서 힘들기는 한데 객단가가 안 나와버리면 원하는 목표를 못 이룰 수도 있어요. 하, 진짜 이게 양날의 검이네. 양날의 검이. 네. 빼요. 사장님 저번에 빼. 네. 사장님의 선택은? 저는 그래도 여기에서는 네. 있기는 있어야 될 것 같다. 술 찾는 분들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있어서. 왜냐면 네. 빼기가 애매한 게 지금 사장님 나이가 네. 29이야. 네. 그럼 29 친구들, 지인들 올 거라고. 네. 주머니 사정이 뻔하다고. 그럼 소주 맥주 야, 너 소주 없이 어떻게 술 장사하려고 그래. 이렇게 되거든요, 네. 처음에는. 네. 만약에 주방에 있는 셰프님이 다 정도 나이가 돼서 네. 여기에다가 그냥 띠두르고 말없이 이러고 수염 좀 기르고 뭔가 좀 고뇌에 찬 자연인 같은 느낌으로 하면 뭐 4개부터 시작해서 뭐 비싼 거 다 갖다 놓을 수 있지. 네. 내 손님이 그런 사람들이 올 거 아니야. 근데 와서 맨날 아이브가 뉴진스가 신곡낸 거 뭐 들어봐 뭐 이런 손님들이면 무슨 네. 맥주가 또 있어야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네. 저 소주를 그냥 낼 거예요?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만약에 제가 어쩔 수 없이 소주에 대한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저 소주를 절대로 그냥 병째로 내지 않습니다. 그럼 뭘 집어넣나요? 저 소주 한 병의 판매 가격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어요? 5천 원 생각하고 한 병에 5천 원. 나쁜 사람이네. 만약에 그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7천 원에 조그마한 주전자 한 병에 들어갈 수 있는 주전자의 공간이 조금 더 남아있는 거를 갖다 놓고 복숭아가 맛있는 계절이에요. 그러면은 복숭아 시럽 팔거든요. 복숭아 시럽 안에다가 넣어놓고 소주 부은 다음에 위에다가 복숭아나 자두 같은 걸 갖다 놓고 채칼로 막 해가지고 섞어가지고 딱 놓고 이 집은 오면은 그냥 맹소주는 못 먹어. 안 되면은 우롱차라도 한 캔. 저쪽 왜 우리 저희 그 마트 마트나 24시간. 모텔 같은 데 가면 주는 그 우롱차도 있잖아요. 녹차도 그런 거 있다고. 모텔 가봤어요? 오, 난 잘 몰라요. 네. 모텔에 우롱차 주는 거를 몰랄라? 나는 안 가봤죠. 요즘 차 베이스들 파는 거 알고 있어요? 아, 네, 이거. 펌프. 펌프를 네. 넣는 것들.
그런 게 들어가서 소주랑 같이 섞이잖아요. 확 달라. 확 다르거든요. 아~ 그러면은 우롱 소주가 되거든요. 그러면 한 병당 너무 비싸게 말고 1,000원, 2,000원만 더 붙여서 팔아요. 어, 그 손님이 네. 야 이거 어. 하나에 너 7,000원, 야, 너 날 우롱 아냐, 이거 어떡할 근데, 펌프도 막 그냥 갖다 놓지 말고, 예쁘게 천 같은 거 이렇게 씌워놨다가, 손님 앞에 와가지고, 내가 우롱소주 준비해드리겠어. 딱 해가지고, 싹 흔들어가지고, 칵테일 젓는 그 롱스푼 있잖아. 네. 딱 저어가지고, 뚜껑 덮어가지고, 손님 내가 한 잔 받으시죠. 메뉴 양도 지금, 보쌈은 요거 양의 반. 맞아. LA 갈비 반. 육회 3분의 1 덜어내요. 두부 반, 전골 그릇이 요 그릇으로 맞아요. 이 그릇은 채우려면은 조개류가 들어가야 돼요. 조개류는 어떻게 되죠? 볼륨이 확 하고 늘어나잖아요. 근데 여기는 볼륨 큰 게 들어가야 되고 여기는 요리를 할 수 있는 것들을 해가지고 왜 우리 일식 나베집 가면 정말 이자카야 나베 달라고 그러면 진짜 요만한 데 나와요. 근데 그게 몇만 원 하잖아요. 맞아. 왜냐면은 그 응축되어 있는 맛이 들어가서 그렇거든요. 요것도 조금 더 맛있게 가려면은 아까 그 베이스에 우동다시 같은 거 조금 들어가는 맛이 확 없는 거 아니에요? 우동다시 안 넣습니다. 넣어야죠. 국간장으로 간을 샀는데 안 돼요. 어? 다시 아 국간장 좋아? 그래서 한 메뉴들마다 조금씩 디테일을 더 잡아서 2차 집으로 가기 위해서는 부가가치를 더해라. 저는 요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가게 하다가 하루에 100만 원 못 팔잖아요. 1. 홍석천한테 연락. 2. 저는 2번까지도 홍석천에게 전화해라. 2. 2원이에게 전화해라. 네. 혹시 아 요런 네. 부분을 조언을 받아보고 싶었다 이런 부분 있어요? 저는 대표님들이 말씀하신 디테일 면에서도 저는 그 부가가치라는 게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아직 그런 플레이팅을 잘 선정을 잘 못하겠어서 최대한 이쁘게 보여야 되는데 네. 계속 그거를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알려주려고? 주점은 반이 쇼예요. 네. 근데 나는 음식이 나오는 40분 동안 사장님 등만 봤어. 맞아. 난 진짜 싫거든요, 그거. 여기에 모든 것들을 다 해놓을 필요는 없지만, 여기 지금. 도마. 혼자서 영업하기에는 이게 굉장히 넓은 공간이거든요. 넌 좁잖아요. 무슨 소리야? 너한텐 좁잖아! 그러면은 저는 여기다가 진짜 얕게라도 서빙할 수 있는 내가. 없어? 이쪽에 아무것도 없어. 야씨. 네. 미쳤니 너?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이 육회를 담아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재료들 다 준비한 다음에 이게 지금 완성이 된 게 아니고 아 내가 육회 비벼가지고 여기까지 나왔어. 딱 요만하게. 손님 앞에서 이제 내가 요 두 사람한테 음식을 해줘야 돼. 그러면은 접시 갖다 놓고 자 음식 내어드릴게요. 그러고서 딱 해서 육회 이렇게 얹어서 내가 1인분에 나가도 되는 양 정도만 해가지고 딱 보여줄게. 플레이팅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같은 메뉴를 쓰고 했는데 똑같이 한 19,000원 조금 양 줄이고 가격 조금 더 저렴하게 소주에서 더 받아도 괜찮으니까 이 정도만 해서 이 정도면은 메뉴로 먹기 딱 좋거든요. 요거 먹고 나서 손님 김이 좀 남았네요? 그러면은 요만한 종지에다가 참기름 많이도 아니에요. 진짜 딱 요만큼만 그래서 요거 구운 김 맛있으니까 요거에다가 좀 찍어서 드세요. 요거는 다 드시고 분명히 김이 남을 거거든요. 김 몇 장 여기다 찍어 드세요. 라고 딱 내려놓고 그러면은 눈에 보이는 심미적인 거는 훨씬 더 예뻐지고 했는데 부가가치가 들어가면서 어디 가서나 볼 수 있는 플레이팅인데 접시로 끌고 들어오니까 플레이팅이 확 하고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혹시 우리 딤섬 먹으러 가면은 네네. 딤섬 찐빨 뭔지 알죠? 뚜껑을 보쌈 나왔습니다. 탁 하고 여는 순간 김이 확 하고 나면은 사람이 맛있다라고 느끼거든. 그러면은 수육은 먼저 삶아가지고 뭐 해놔야 돼요? 냉동. 냉동해놨다가 그 다음날 쓸 것만 냉장으로 꺼내놓고 이거에 반 두께로 써요. 왜냐면 이거는 식사용 수육이고 안주용 수육은 이거보다 훨씬 얇아야 돼. 얇게 썰어서 찐빨도 대나무 찜통사로 2만 원만 사지 말고 김썸 나오는 요만한 거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얇은 거 갖다가 켜켜이 해가지고 부치꼴 모양으로 12장에서 15장만 요만큼만 있으면은 그 양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부추 같은 거 밑에다 깔고 그 위에다가 싹 하고 얹어 놓은 다음에 불이 닿아도 되는 것들만 그렇게
형 이거 어우 예쁘다. 갑자기 예뻐졌는데? 네. 지금 원래 우리 줬던 양에 딱 3분의 1 덜어내고 했거든요. 이거 가슴. 얼마 받아요? 요거 얼마 내실 수 있으시겠어요? 15,000원. 15,000원. 네. 이게 뭐가 좋아하시냐면요, 아까 우리 손에다 놓고 싸먹었잖아요. 요거는요 이제 지금부터 젓가락 플레이가 가능해요. 젓가락으로 해서 요만큼만 딱 놓고, 왜냐면은 안 주기 때문에 아까처럼 배 채우려고 안 먹거든요. 딱 들어. 배 채우고 계신데요? 그러네요? 네. 근데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죠? 이거 팁이다. 네. 그릇을 뭐를 쓰느냐가 모든 걸 다 결정을 해버려요. 깻잎고 이렇게 안 줘도 되거든요. 깻잎? 채 썰어가지고. 모든 게 다 뭐 할 수 있게. 손을 안 하게. 젓가락 플레이 할 수 있게. 그리고 젓가락? 여기 보니까 접시에다 낼지 이걸 쓸지 말지 고민을 많이 했더만. 별거 아닌데 꼭 있어야 돼. 이 디테일이거든. 들어와서 앉아서 먹고 나갈 때까지 팔 움직임 한 번, 고개 움직임 한 번은 내가 앉아서 손님처럼 다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돼. 맞아. 처음부터 입장에서 나갈 때까지 모든 게 무슨 가치다? 부가 가치. 그래서 별거 아닌데, 이런 것들은 괜찮죠? 네. 합격점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뭐 한 건 없지만, 네. 점수는 드려요. 네. 지금까지 프랜차이즈 창업방은 1타 강사 이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도 아까 처음에 난 너무 이게 사이즈가 커가지고 여기다 재료 채우려면 이거 굉장히 돈이거든. 이것도 요 전골은 요로 가고 여기에는 홍합이 정말 좋거든요. 싸. 그러면은 뭐 마늘 같은 거 넣고 깨끗이 씻어서 해감된 것 같다 한번 끓이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 홍합을 채반에다가 건져가지고 한 그릇에 나갈 만큼 비닐로 봉지에다 다 담아가지고 냉동시켜. 그래가지고 손님이 주문하잖아요. 그럼 그 육수 있잖아요. 육수 미리 냉장고에다가 다 따로 보관해 놨다가 손님 들어오면은 그 육수에다가 혼다시 쬐끔 토마토 소스, 형이 좋아하는 칠리 플레이크 같은 거 넣어가지고 칼칼한데 토마토 국물 맛 조금 나는 혼다시 들어가 있는 감칠맛 국물에다가 걔만 딱 부어가지고 하면은 볼륨 이만큼 쌓는 거 홍합 2,000원이면 가능. 홍합만 넣으면 너무 좀 싸 보일 수 있으니까 봐서 이 근처에 시장들이 있으면 뭐 홍가리비나 조개나 가격 봐. 좀 그렇게 세팅을 하면 더 커 보이지. 그쵸. 그리고 그릇을 셀렉션을 되게 잘 해놓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씩 플레이를 바꿔볼까. 맞아.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보고, 그래서 낼 때 아까처럼 뭐 근데 나왔습니다 하는 거 보여주지 말고 내가 딱 요 둘을 서빙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믹싱볼 같은 거 이렇게 딱 가지고 와가지고 손님 옆에서 아 이렇게 놔드릴게요. 제 얼굴 보기 싫으신가 봐요. 뒤로 돌까요? 넌 뒤도 싫어. 자, 손님 6회 나왔습니다. 방금 전 액션 뭔지 봤어요? 내가 이렇게 딱 볼 때 제일 예쁘게 딱 담겼으면은 손님한테 낼 때 180도 딱 해가지고 요 상태로 돼. 그러면은 손님들이 볼 때 내가 봤을 때 제일 예쁜 단면을 딱 하고 본단 말이야. 나는 여기서 쇼를 보여주는 배우 같은 느낌. 그러니까 배우 그럼... 연습했잖아. 여기서 써야지. 써먹어야죠. 그럼. 나는 우리 서 대표가 계속해서 그림을 많이 봤으면 좋겠어. 음식 그림을. 맞아요. 맛은 이미 이 정도면 됐으니까 이걸 세팅을 어떻게 하고 포션을 어떻게 잡을까를 잘하고 있는 선배님들 가게에 자료 사진들이 나와 있잖아. 찾아서 보면 왜 이원유 셰프가 뭘 말했는지를 바로 알 수 있을 거야. 네. 그럼 그냥 그거를 흉내내도 돼. 살짝만 지금 손을 좀 보면 난 이 집에 와서 기분 좋게 술 마시고 갈 거야. 여기가 제 핫 코너. 여기에서 돈을 다 벌어야 돼. 아니거든? 아우! 이거 해가지고 죽이다가 하는 거 몇만 원 안 해? 아씨, 님 장사하면서 비기 드린다. 자! 300원. 잘했으면 좋겠다. 손이 따뜻해, 남자. 그래요? 온도가 음식 다 맛있게 하러 온도네. 손맛 좋은 온도예요, 보니까. 자, 과연 말고! 더 만지고 싶지 않은데. 그러지는 못해요. 저희가 또 이번에 강연으로 만나볼 프랜차이즈 창업방안에 월드전략과 꼭 함께 해주시고요. 오픈하시기 전에 저희들한테 이런 식으로 미리 좀 의뢰를 해주시면 그 중에서 좋은 사연들 저희가 뽑아가지고 좋은 글을 딱 보여드릴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이 몇 번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에서. 사장님 오실 거죠? 네, 그럼요. 안녕! 안녕!